예수께서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셨다.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를 만나러 아침부터 그래서 같이 앉아서 그 백성들을 가르치셨다. 그 당시에 예수님이 얘기해 주는 하나님 이야기를 들으면 너무너무나 달라. 그렇죠. 이때까지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것만 그렇게 배우다가 예수님의 그 말씀하시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들으면 너무나 생기가 돌고 유전자가 켜지고 기뻐지고 참 하나님이 좋아지는 이제 그런 경험을 사람들이 많이 한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이 성전에 예수님이 오실 줄 알고 나와서 기다리다가 이제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그 말을 듣고 계십니다. 이제 그러고 있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왔습니다. 끌고 와서 이제 가운데 세우고 사람들이 많죠, 그렇죠?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던 사람도 거기 있고 이제 이 여자를 잡아온 이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있고 이제 그 사람들 쭉 둘러서 있고 그 간음 중에 잡힌 여자 뭐 장녀죠 장녀를 끌고 와서 그 가운데 세웠다. 예수님 당시에 율법대로 하면 이 여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죽어야 돼요. 이제 돌로 쳐 죽이라 이렇게 모세율법에 돼 있어. 예수께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습니다. 선생이에요. 이 여자가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자, 모세, 이제, 그래서 이제 모세 율법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세 율법에 이러한 여자는 돌로, 뭐예요? 쳐 죽이라고 명하였습니다.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 당시, 이제, 이 종교 지도자들이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하여튼 예수님이 가르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 무조건 사랑보다는 어쨌든 뭐가 더 중요해요? 법이 중요해. 아시겠죠? 그 법이, 그 모세율법이 완전해지는 것은 완전해지면 뭐가 되는데? 사랑이 되는데 그거를 모르는 거야. 사랑 같은 거는 생각이 없어. 그냥 사랑은 눈물의 씨앗 정도밖에 안 되고 하여튼 모세율법을 지켜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율법대로 어떻게 돌을 들고 이 여자를 잡아와서 이제 예수님한테 데리고 온 이유가 뭐겠어요? 자기를 돌로 쳐 죽여버리면 되잖아. 그런데 구태여 그 여자를 끌고 예수님한테 데리고 왔어. 왜? 이 예수는 율법을 안 지킨다. 라는 고토리를 잡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도 율법을 안 지키는 예수를 죽여야 된다.
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그래서 마침 그 간음 중에 잡힌 이 장녀,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장녀를 끌고 일부러 예수님한테 데리고 가서, 자, 우리 저 예수가 뭐라 그러는지 한번 보자. 그래서, 봐, 예수는 율법 안 지키잖아. 이거 이제, 이거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 그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를 보고, 이 예수라는 작자는 사람들을 가르쳐 말을 시키되, 이 예수라는 사람이 모세와, 그 모세와 할 때는 모세 율법입니다. 모세와 및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그 다음에,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거짓 증인들이 뭐라고 말하도록 했냐면, 이 사람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모세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거스려 말했다. 하여튼, 이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를 뭐라고? 율법 지키지 마라. 응? 이제 예수 자신도 율법 안 지킨다. 그래가지고 죽일 구실을 뭐 실제로 예수를 이렇게 보면 율법 안 지키는 것처럼 보여요. 왜? 그 문둥병자를 만지지 말라 그랬는데 뭐 만지기도 하고 또 오늘도 한번 보자고 예수님 율법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렇죠. 오늘도 예수님이 모세 율법을 안 지킬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제 율법 지킨다고 돌 들고 왔어. 그래서 맨 나중에 보면 예수님이 모세 율법대로 돌로 쳐 죽이라 그래요, 안 그래요? 그 여자를 용서하고 보내는 거예요. 안 지키지. 그러나 그것이 예수께서 오셔서 불완전했던 모세 율법을 완전케 하시는 거야. 완전히 모세 율법을 완전케 하면 사랑이 되는 거야. 그거를 이해를 못 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할례를 안 하면 뭐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 할례 필요 없다.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 모세 율법을 지키지 말라 그랬다. 굳게 세우는 줄을 몰라. 모세 율법을. 그렇죠. 그것이 결국은 뭐예요? 사랑이다. 모든 모세 율법의 종착역은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이걸. 자. 그리고 이 거룩한 곳이란 말은 성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도 우습게 본다, 예수는. 왜 예수님 뭐라 그러는데? 자기가 성전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성전도 자기를, 예수님을 상징한 거예요. 이제 왜? 성전에서 하는 제사. 성전에서는 제사를 지내는데 그 제사는 누가 죽는 제사예요? 어린 양. 예수님이 죄인들을 대신하여 죽고 죄인들을 구원한다는 제사예요. 그러니까 성전도 누구를 상징하고 있어?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죠. 그래서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웠다. 그랬잖아요. 그 이제 건물로서의 성전은 예수님의 상징이고 예수님이
진짜 건물 아닌 사람의 손으로 세워놓은 건축해놓은 건물이 아닌 진짜 성전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말은 여기죠.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키리라. 이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뭐요? 부활해서 다시 살아나면 그것이 새 성전이다 이 말이야. 자, 그렇더니 예수는 성전된 무엇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성전된 자기 몸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 자기 몸이 성전이다. 뭐라고 얘기했다 이 말이야. 자, 그런데 이제 이 말을 못 알아듣는 유대인들은, 아, 이 성전도 때려부시라 그런다. 그러니까, 모세 율법도 안 지키고, 성전도 무시하고, 예수님은 진짜 율법, 완성된, 완전케 된 율법을 보여주시려고 오셨고, 진짜, 성전으로서 오셨는데, 유대인들은 그거를 못 알아먹어.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 이제, 우리가,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라는 율법도, 내가 뭐 우상, 나만처럼, 우상에게 절한다고 해서 그게 내 마음으로 우상한테 절하는 게 아니다. 왕을 어떻게? 왕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제는 우상하고 남한 장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자, 그래서 이제 남한 장군 마음 속에는 누구밖에 없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밖에는 없다. 자,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우상에 절하지 말라라는 것은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는 아무 상관이, 뭐, 효력을 발생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렇다고 해서, 성령을 받은 사람은 우상한테 막 절해도 된단 말입니까? 이러면 곤란하다, 이게. 그거는 무슨, 그런 얘기가 아니다. 그거를 영적으로 이해를 해야 돼.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이게 복잡해져요. 자, 그래서,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를 보고 이 사람은 모세 율법도 안 지키고 뭐예요? 성전도 우습게 본다. 그러니까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성전은 자기를 가르친 모형적 건물로서 상징적 건물에 불과한 거지. 그 이제 진짜 성전이 왔잖아. 그러면 건물로서의 상징으로서 성전 이제 필요가 없잖아. 이제 이런 얘기야, 이 말이야. 근데 그거를 유대인들은 모르니까. 자, 그래서 모세의 율법을 무시한다. 이렇게 돼. 자, 그래서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며 했는데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 이거. 자, 저희가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렇게 예수께 말하는 것은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할 것이라. 무엇을 고소해? 모세를 보 안 지킨다. 그 고소하려고. 자, 예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냐?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다가 씁니다. 아시겠죠? 무엇을 썼을까?
돈가스 땅에 쓰는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계속 물어. 어떻게 하겠냐? 모세는 돌로 쳐 죽여야 했잖냐? 당신은 어떻게 할 거냐? 자, 저희가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예수님이 쓰시다가,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랬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자, 여기서 우리가 돌이라는 게 이제 등장하는데, 성경에서는 이 돌이 상당히 의미심장한 단어입니다. 돌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뭐냐면, 그 당시 성전 건물을 지을 때 뭐로 지었어요? 돌로 지어 석조 건물이야. 그렇죠. 대리석, 뭐, 석조 건물. 요즘에 인조 대리석이 있지만, 옛날엔 전부 뭐요? 땅에서 파낸, 아주 좋은 돌이죠. 죄인을 돌로 치라. 죄 없는 자가.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야. 본성적으로. 그래서 우리 인간들 중에는 죄 없는 자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럼 예수님이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죄 없는 자는 없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너희 중에 혹시 죄 없는 자가 있으면 너희가 한번 돌로 쳐봐라. 자, 이렇게 이제 질문하는 데는 이 돌로 치라고 하는 이 돌이라는 단어가 성경에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한번 보십시다. 사람에게는 버린 바가 되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돌이신. 무슨 돌? 산. 산이란 말은 살아있는 이 말입니다. 또는 생명의 돌이다. 산돌. 산돌이신 예수께 나와. 그래서 예수님의 별명은 돌이에요. 돌인데, 산돌이라는 말은 우리 죄인들에게, 생명이 없는 우리 죄인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생명이란 건 뭐예요? 사랑이죠. 어떤 사랑? 무조건적 사랑. 무조건적 사랑은 오로지 예수님만 주실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이 생명, 생기니까. 아, 예수님만이 생명의 돌, 산돌이에요. 산돌이신 예수께 나와. 너희도 산돌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보면, 또 예수님이 무슨 돌이냐면, 모퉁이 돌. 모퉁이 돌이라 불러요. 모퉁이 돌은 뭐예요? 여러분, 돌 건물을 지을 때 제일 처음 놓는 돌이 모퉁이 돌이에요. 그거를 이제 유식한 말로는 초석이라 그러지, 초석. 그래서 초석, 뭐, 몇월 며칠, 뭐, 탁, 썼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초석이고, 우리는 이제 초석이 왜 필요하나? 지금 성전을 짓자, 이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초석이 되고, 이산구 돌은 바로 이제 붙여서 또, 누구누구 돌, 누구누구 돌, 다 해서 우리가 다 작은 돌들이야, 작은 예수들이야. 그래서 다 멋진 천국을 건설하자, 이런 얘기요. 자, 그 다음에,
그러므로 믿는 너희들에게는 이 예수님은 보배로운 돌이지만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무슨 돌이 됐다? 버린 돌이 됐다.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됐다. 자, 이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믿지 않은 자인데 사실 그들이 성전을 하나님의 나라를 건축하자는 사람들이야. 종교 지도자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자기들이 건축자들인데 그 건축하는데 가장 필요한 산돌이신 예수라는 돌은 뭐예요? 버려버렸다 이 말이야. 돌 취급을 초석을 몰라봤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건축자들이 유대인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그래서 이제 또한 부딪히는 돌 그러니까 이제 돌이야 이건 쓸모없는 돌이야 하고 버렸으니까 일꾼들이 건축자들이 왔다 갔다 할 때 맨날 뭐래요 긁어치운다 부딪히는 돌이 돼. 이제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이란 것은 예수님을 아주 확실히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돌아가서 그러면 너희 중에 죄로 자 여러분은 이제 여러분도 죄인이에요, 그렇죠? 죄인으로 태어나. 근데 여러분은 이제 예수님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 됐어. 근데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아직 부활해서 천사처럼 재차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전에는 아직도 우리는 이 죄의 몸을 가지고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천사처럼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여겨주신단 말이에요. 왜? 왜 여겨주세요? 아직도 새로운 피조물이 안 됐는데도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여겨주셔. 뭐를 보고? 믿음을 보고, 그래서 우리가 아직도 죄의 몸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정말 이기심을 다 버리고 우리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는 없는 처지일지라도 그것이 이제 그거를 그런 하나님의 일을 아직도 완전히 할 수 없는 우리는 아직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뭐요 의롭다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뭐로 여기시나니? 의로 여겨. 의로 여기신다는 말은 죄 없는 완전한 존재라고 여겨주신단 말이야. 뭐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구원과 무조건적 사랑을 믿는 믿음을 가진 것을 보시고, 완전히 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으로 의인이 된 것으로 여겨주신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 제가 여러분께 이제, 여러분은 죄인입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이, 내가 죄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죄를 100% 이길 수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의인이라고 어떻게? 의인이라고 여겨 주십니다라고 말하는 게 가장 정확해. 그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이 아직도 부활도 못 했는데 완전한 의인이라고 여겨 주십니까? 그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여겨 주십니다. 그래서 아,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 죄 없는 사람이군요. 그러면 하나님에게는 죄 없는 사람이군요.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 없는 사람이라는 것은 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하여 뭐예요? 다 책임져 주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 죄가 없는 사람이다라고 믿으시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 나도 그렇게 여겨주마. 그게 죄 없는 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말은 예수님의 무조건적 사랑, 예수님이 가르치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어떻게 너희 중에 받은 사람이 있다면 돌로 훔쳐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만약 있다면 돌로 칠까 안 칠까? 왜 안 쳐요? 그런 사람은 모세의 율법이 뭐예요? 율법을 완전케 하신, 사랑으로 완전케 하신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뭘 아직도 이 불완전한 뭐 돌로 쳐 죽이라 그래 쌓는 율법을 지킬 리가 없죠. 그러면 그 돌은 예수님을 상징하는데 그 예수님은 뭐예요? 이러한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돌에 맞아 죽어 마땅할 이 여자 같은 그런 우리도 나도 옛날에 이 여자 같은 죄 많은 죄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돌, 나도 이 창녀처럼 돌에 맞아 죽어 마땅한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법, 즉 예수 모세 율법을 완전케 한 사랑의 법으로 나를 구원해 줬으니까 그 사람은 이 돌이 뭔지를 알까 모를까? 돌이 예수라는 걸 알죠. 그러니까 그 사람도 옛날에 예수를 만나서 예수를 만났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돌에 맞았다 이 말이야. 어떤 돌? 죽이는 돌이 아니고 무슨 돌? 살리는 생명의 산 돌을 만나서 내가 구원받아서 살았다 이 말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너희 중에 나 예수를 아는 사람이 있느냐? 나를 알았더라면 너희가 그 돌을 들고 와가지고 이 여자를 죽이는 것이 옳다라고 계속 우기지 않을 거야. 너희가 나를 안다면은 이런 여자도 어떻게 모세의 불완전한 모세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 죽이게 되어 있지만 내가 모세 율법을 완전한 사랑으로 완성시키려고 온 나를 통하여 구원을 받았다면 너희가 내가 너희를 사랑해 준 그 사랑이 모세 불완전했던 모세 율법이 완전해진 그 사랑으로 구원받았는 것을 뭐예요? 너희가 할 테니까 한번 혹시 너희 중에 구원받은 자가 있으면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으로 구원받은 자가 있으면 돌로 쳐보라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선지자들 이런 사람들은 다 모세 율법 그리고 그들이 예언하는 것들이 다 누구가 오실 것을 이 예수가 모세의 율법을 완전케 하려 오실 것을 약속하고 예언한 사람들이라고 말이야. 자, 그래서 어떤 그 중에 아무도 없었던 모양이에요. 자, 그리고는 예수님이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다가 쓰십니다. 뭘 썼을까? 이제 많은 분들이 이 이야기를 이제 할 때 예수님이 땅에 쓰신 것은 그게 돌 들고 서 있는 이제 율법 지킨다고 돌 들고 이 여자를 죽이려고 서 있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개인적인 뭐요 죄를 썼을 것이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그 말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자, 여러분, 죄라는 것은 우리가 죄 짓는 행동을 했건 말건 그것과는 상관없이 우리의 뭐예요? 마음이 본성이 죄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살인하지 말지니라 라는 모세의 율법을 완전케 하면 뭐가 된다고? 원수를 사랑하면 돼.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가늠하지 말지니라도 뭐예요? 여자를 보고 마음에 물품을 쓴 그거 가늠죄를 범한 것이다. 그럼 우리는 본성적으로 죄인이다. 그렇죠? 원수를 미워할 수밖에 없잖아. 안 미워한다는 건 거짓말이지. 그거는 우리가 뭐라 그래요? 인간이 아니다 그러지, 그렇죠? 원수를 보고도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있다면 뭐예요? 하나님 같은 존재겠지. 천사 같은 존재겠지. 예. 그러니까 우리는 다 죄인이야. 본성적으로. 근데 이제 예수님이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죄를 땅에다 썼다 그러면 이제 무슨 그들이 범한 잘못을 여자 예수님 뭐 예를 들면 그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 이상구라고 합시다. 그래서 이상구 이름 탁 쓰고 너는 어저께 SK 주유소 앞에서 차에 기름을 넣으면서 지나가는 여자를 쳐다봤다.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 너는 나한테 돈 빌려가고 안 갚으면 누구누구를 되게 미워하고 있다. 그런 행동을 막 썼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개인의 이름을 쓰고 그 개인적 비도덕적 행위를 어떻게 그 모든 사람에게 공개하는 그런 일을 예수님이 할까요? 아니지. 그건 아니지. 그건 예수님이라 잘못하는 거야. 그렇죠. 이제 그래서 저도 옛날에 처음에 성경을 배울 때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더랬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뭐, 죄가 있으니까 돌로 치지 못했다.
이제 그런 뜻으로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라 예수님 뭐라 그래서 너희 중에 성경을 읽고 그 성경이 다 누구에 대하여 하는 얘긴데 나 예수에 대하여 하는 얘기. 그 예수를 전에 성경을 읽고 만나서 와 예수라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구원하러 오시는구나. 나는 그것을 뭐예요? 믿는다. 그리고 이분이 지금 이분이 바로 그 예수님이다라면 그 사람의 죄는 예수께 예수가 책임진 거니까 그 사람의 죄는 예수님께로 간 거니까 나는 죄가 없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여겨주실 테니까 그런 사람이 있으면 돌로 쳐보라 그랬단 말이야.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것과 맞춰서 예수님 뭐를 당겨졌겠냐 하면 그런 사람들이 구약 성경에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을 두 눈으로 안 봐도 이미 성경 속에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 구원자 예수를 알고, 어떤, 그 중에 이제 제일 유명한, 잘 알려진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야, 다윗 왕. 자, 그래서 다윗은 예수님을 모세율법을 보고,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그래서 다윗은, 이 모세율법은 불완전하지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와서, 어떻게, 이 모세의 불완전한 율법을 사랑으로 완전케 하시고 오셔서, 그 사랑이 완전케 되면, 그 사랑으로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하신다는 것을 믿은 사람이야. 아시겠죠? 자, 그 다윗이, 그런 다윗이 돌에 맞아 죽을 짓을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근데 하루는 다윗이 좀 심심했던 모양이야. 그래서 바깥에 옥상에 나가서, 베란다 나가서 이렇게 둘러보는데, 그때 그 이스라엘 가보면 막 땅이 부족해서 막 집이 촘촘하게 막 있었잖아요. 그 다윗이 다 보니까, 어떤 젊은 여자가, 그 당시에 뭐 샤워장도 없고 하니까, 어떻게, 자기 그 조그마한 마당에서 목욕을 하고 있는데, 뿅가버렸어, 다윗이. 그래서 신하를 시켜가지고 그 여자를 데리고 오라 그래가지고 잤어요. 간음을 한 거지. 이제 그 여자 이름이 성경에 나오죠. 밧세바라는 여자고. 그 밧세바는 누구의 아내냐 하면 지금 팔레스타인하고 전쟁이 붙어 있는데 그 전쟁터에 나간 젊은 군인의 아내. 세상에 남편은 전쟁터에 나가서 왕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나라를 위해서 전쟁을 하고 있는데 왕은 어쨌다고 그 나라를 지키려고 목숨을 걸고 싸우는 젊은 군인의 아내를 범한게요. 그럼 다윗은 어떻게 돼야 돼? 모세율법대로 하면? 그럼 돌에 맞아 죽을 놈이 된 거야. 죽을 놈이지. 자, 그래가지고 이제 다윗이, 응급결에 뿅 가가지고 덜컥 불러와서, 이제 그 여자를 범하고 간음죄를 저버렸단 말이에요.
이거 큰일 났어. 왜? 제일 걱정되는 게 뭐게? 그 바세바가 임신을 하면 안 돼. 그렇죠? 바세바가 임신하면 나중에 남편이 당신 어떻게 된 거예요? 나는 전쟁에 나가 있었는데? 그러면 여자를 할 수 없이 불계산 불겠어. 네. 왕께서. 그러면 이 젊은 혈기에, 어? 아, 우리 다윗 왕님 말이야. 내 아내를 급탈했다. 그러고 막 미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다윗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그 다윗같이 그렇게 훌륭한 사람도 이 악령이 들어오면 이제 이런 못된 짓을 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아, 이거, 임신하면 안 되는데. 그래가지고, 그 군대 장관, 그때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 요압입니다, 요압. 시리아의 군대 장관은 나아만이지만, 요압 장군한테 전화를 해요. 전화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전화를 해가지고, 요압 장군, 그 누구누구의 남편, 젊은 용사, 우리아라는 용사가 있는데, 그 우리아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좀 특별 휴가를 줘라. 그 요압 장군이 딱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상하거든. 응? 아니, 이스라엘의 위대하신 왕, 다윗 왕께서, 아니, 그 일개 병사의 이름을 다 알고, 어? 그 특별 휴가를 주래. 그 요압 장군이 냄새를, 이상하다, 이거는. 근데 이제 우리아가 왔어요. 휴가를 받았어. 우리아도 어떨떨해. 왜? 지금 내 전우들은 뭐요?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데, 왜 요압 장군이, 휴가를 갑자기 줘가지고, 며칠 쉬다 오라 그러는데요. 우리아도 이상하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아는 아주, 아주 그냥 의협심이 강한, 전문 군인이야. 그래서 우리아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야, 내가 휴가를 받았지만, 지금 내 전우들은 뭐예요? 지금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마누라 아를, 하고 그렇게, 잘 수 있겠냐. 그래서 이 우리아가 어디로 오냐면, 궁전으로 와요, 다리부터. 와가지고 궁전 마당에서 자는 거야. 다윗이 이거 큰일 났어, 이 자식. 이거 정말, 마누라와 같이 자라고 휴가를 주려고 그러는데 안 자는 거야. 그래서 다윗이 이제 그 다음날, 이 우리아를 이제 술을 이제 같이 먹자. 그래서 술 먹여가지고 술을 취하게 만들면 마누라한테 가서 안 자겠나. 근데 술 취해도 안 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네 아내가 기다릴 텐데 가서 자라. 왕이야,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내 전우들이 목숨을 바쳐 나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데 제가 어떻게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원대복귀 했어요. 못 말려, 다윗아. 그래서 어떻게 할게? 그래서 요압 장군한테 또 지시를 합니다. 그 우리아를 어떻게 이렇게 해서 위험한 상황에 빠지게 해서 죽도록 하라고. 참
완전 치질을 해. 그래서 그 다음날 우리 아가 죽어버려요. 전쟁터에서. 옆 장군은 참 이상하다. 자, 그래놓고 다윗은 어떻게? 다윗은 찔려 안 찔려? 죽을 지경이야. 그래서 다윗은 그 일 때문에 아무도 말은 못하죠. 예, 말하다가는 뭐예요? 죽으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다윗에게 선지자를 보내서 그 하나님은 다 알고 있으니까 선지자 보고 시켜서 다윗한테. 그래서 이제 선지자가 다윗한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그래서 다윗이 뭐예요? 내가 죄를 지었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다윗은 돌에 맞아 죽어서 안 죽어서? 안 죽었다고. 왜 안 죽었게? 다윗은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을 믿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윗의 죄 때문에 누가 대신 죽어줘? 예수님이 대신 죽어줄 것을 믿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저는 그거는 유대인들이라면 누구나 다 잘 아는 사실이야. 역사적 사실이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를 썼냐면, 나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와 뭐예요? 간음하고, 그리고 그 남편 우리아를 죽인. 그러니까 다윗은 죄가 두 가지야. 간음죄와 뭐예요? 살인죄요. 그 다윗을 용서했다. 그 다윗의 죄를 대신하여 내가 십자가에서 뭐예요? 죽으러 왔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그 잘 알아 몰라요. 그 사실을. 그 성경에 다 기록돼 있는 사실. 와, 그러네. 다윗은 간음해도 살인해도 어떻게 용서를 받았네. 무엇으로? 믿음으로. 믿음으로. 근데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을 이해를 못하면, 무조건적 사랑인 걸 이해를 못하면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돼. 그러나 그렇게 하시지 않고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실 수가 없는 거야. 왜? 우리 죽어야 돼, 안 죽어야 돼? 네, 전부 다 이거는 한 사람도 안 돼. 이 세상에 태어난 것들 다 죽어야 돼. 자, 그래서 이제 그걸 딱 보는 순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보는 순간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할 말 없어. 그래서 돌을 어떻게 놓고, 자,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전문의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이 여자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잡혀서 올 때 이제 그 여자는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나는 죽었다. 내가 살 길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야만 내가 살겠어. 무조건적 사랑. 은혜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여자는 탁 이끌려오면서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라야만 내가 살 수 있는데 하나님이 그 은혜 무조건적 사랑을 주시는 분이면 얼마나 좋을까? 아,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었으면 하고 간절히 바랐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는 땅에다가 쓰는 걸 보니까 자기가 바랐던 그 창녀가 바랐던 하나님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 왜? 누구를 용서했다니까. 그런 다윗도 용서했다니까. 와! 그 여장 그때 뭐요? 살았구나. 그래, 그러면 그렇지. 여러분, 장녀가 되고 싶어서 됐어요? 아니지. 다 사연이 있어. 배를 굶게 생겼고, 그래서. 들키면, 잡히면 죽는 것처럼서 밥 먹기 위하여 뭐요? 돈 받고. 하나님이, 이런 거를 이해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이 장녀는 누구를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런 자기, 장녀인 자기까지도 사랑해 주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간절히 기대하고 있었대. 기다리고 있었어. 근데 오늘 만났어. 거기에 섰던 바리새인 서기관한테 다 돌을 놓고 떠났는데, 이 여자는 도망가서 안 갔어. 떠났어, 안 떠났어. 안 떠났어. 왜 안 떠났어요?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할 말이 없어. 그렇죠? 모세율법, 돌로 때려 죽이라는 모세율법이 완전케 되면 그것은 뭐요? 이런 여자도 불쌍히 여겨서 어떻게 구원하라. 라는 사랑이 되는데, 그거를,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 떠나고.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을 지켜서 못 지켰었거나 못 지켰지. 그만큼 모세 율법은 불완전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지킨 것도 아니고 안 지킨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상하다. 고민이네. 다시 생각해 봐야 되겠네. 하고 집으로 가버렸어. 그러나, 제일 그 자리에서 있었던 사람 중에, 제일 그 자리로부터 도망가야 될 사람은 누구요? 이 여자야. 근데 여자는 도망 안 갔어. 왜? 다윗을 용서하신 하나님이 오늘 나를 만나주셨고, 그래서 이 여자만이 모세의 율법이 완전케 되는 것을 예수님을 통하여 경험하게 돼. 그래서 예수님이 다 평안히 가라 그래요. 응? 그러면서 예수님이 일어나서 이제 그걸 흙에 쓰다가 일어나서 여자 이외에 아무것도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러시되, 여자야,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그랬더니 여자가 대답하되, 없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여자는 분명히 죄를 지었어요. 그렇죠? 예수께서, 나도 너를 뭐예요?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나도 너를 나면 너 같은 죄인을 뭐예요? 구원하려 왔다. 왜? 너의 모든 죄도 다 내가 떠안고 대신 너 대신해서 죽을 것이기 때문에. 박수. 정말
그러나 이런 얘기는 유대인들이 오늘날 읽어도 무슨 말인 줄을 뭐예요? 몰라. 무조건 예수는 아니다, 이게. 메시아. 어느 날, 메시아가 올 거다. 아직도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글을 보고, 지금까지 유대인들도 예수가 모세율법대로 그 여자를 돌로 쳐 죽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는 모세율법을 지키지 않았다. 라고 말하면 그건 뭐요? 그런 걸 뭐라 그래요? 꼴통도 이만저만 꼴통이 아니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예수님은 그 모세율법을 사랑이다. 완전, 그 모세율법은 불완전했다. 사랑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그 여인은 그 장녀를 구원했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우리도 우리는 그래도 이 장녀보다는 낫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는 여러분은 이미 완전히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는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도 확실하다고 믿어 주시고 그 확실한 믿음으로 생기를 받아서 치유되시기를 바랍니다.